경찰 스폰서 살인 사건을 시작으로 조승우 씨와 첨예하게 대립한 소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석 검사이기 때문에 어설퍼 보이는 면도 맞지만 내면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알아보세요. 오른쪽으로도 수정 한번 주시고요. 후배 검사인 조승우 씨와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할. 주시고요. 뒤를 추적하는 멋진 호흡 보여주실 예정이고요. 네, 오른쪽부터 다시 한번 정면 향해 주시고 큰 미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극 중에서는 이제 황신목 검사와 대치를 하기도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끝까지 예,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창준 선배님 밑에서 살기 위해서 뭐 약간의 생계형 비리도 저지르고 아주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너무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여기 있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신입 검사가 되고 난 이후에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햇병아리인 수준인 거죠. 하지만 자기의 욕심이 있고 또 은수에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고 하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준아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로 돌아왔고요. 제가 비밀숲에서 맡은 역할은 경찰이에요. 한여진 경위라고. 맑고 순수하고 또 정의롭고 경찰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경찰이고요. 네, 조승우 씨랑 팀을 이뤄서, 팀까지는 아니지만, 파트너가 돼서 이 수사를 하는 그런 역할이죠. 네. 저는 비밀의 숲에서 황시목 검사 역을 맡은 조승우입니다. 황시목은 어릴 적에 어떤 아픔으로 인해서 감정의 대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검사 직업을 하고 있고 그 후로는 감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로지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일을 해나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대본이 가장 처음에 배두나 씨한테 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요. 실제로 영화를 하면서 이제 저희 둘도 데뷔한 지가 거의 뭐 20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한 번을 못 만날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드라마를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역시나 유쾌하고 밝고 사람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모르겠어요. 저는 작업하는 내내 두나 씨를 보고 웃음이 끊기질 않았고 참 많은 힘이 되었고 그래서 추울 때부터 더울 때까지 참 즐겁게 행복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일단 너무나 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항상 현장에 나오니까 편하고요. 같이 연기하기가. 그리고 거의 뭐 둘이 대사 치고받고 하는 데서는 뭐 저는 정말 만담하는 것처럼 되게 즐겁게 찍었었고 호흡이 척척 맞는구나 이런 제가 홍보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네, 되게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을 선택하기 전에 조금 배우로서 연기자로서 좀 고민이 되게 많았던 시기였어요. 내가 앞으로 계속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좀 갔었는데 감정이 거의 없는 역할은 어떨까? 감정의 과잉이 없는 그런 연기는 어떨까 하는 궁금증과
굉장히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또 욕심이 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작품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드 센세이라고 시즌 1, 시즌 2 찍고 왔는데 확실히 거기서 파이터 역할을 맡아서 그런지 액션 연기가 많아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한 7, 8개월씩 받으니까 찍을 때는 몸이 그걸 뭐라 하지? 머슬 메모리라고 하나? 몸이 기억한대요. 그 뭘 배우면. 그래서 그런지 예전보다는 조금 몸 쓰는 게 편해졌어요. 그런 시간을 지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액션이 많지는 않은데요. 형사니까 아무래도 범인을 잡아야죠. 범인을 잡으려고 뛰기도 하고 뭐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편안하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운전한 장면 이런 거 뭐 아주 재밌게 했고요. 네, 검찰청 내부의 비리나 검찰청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하게 표현한 작품은 아마도 저희 작품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지금은 꼭 필요한 드라마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의미로 남을 수 있는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